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먼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릴 것과 함께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제 채널에 매일 운동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매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올리는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의 자세나 운동 방식에 대해서 셀프 피드백을 하는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일 운동을 하면서 편집을 하고 기록해서 올리는 것이 제 일지로 관리하기는 훨씬 편하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형태를 조금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훈련 프로그램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올려놓은 그 방식, 데일리맥스 기반 훈련법으로 제가 지금 1년 이상 운동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1년 연속으로 매주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300kg 들기를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이제 데일리맥스 형태로 제가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잘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저도 분석을 하면서 좀더 성장하기 위한 성찰과 기록을 같이 겸하면서 정보 전달을 또 하는 형태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이프로틴 협찬을 제가 받으면서 이런 스피치 형태로 정보 전달을 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몇 개월 이상 계속 진행이 되면서 깊게 다룰 만한 주제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예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소개를 했던 랩맥스라고 하는 어플에서 진행하던 것에 이어서 운동 영상이나 질문들을 받아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면 댓글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진행을 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보내주신 영상과 따로 보내주신 질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운동에 관련된 조언이 필요하신 분, 운동 자세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 단순하게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씩 정리해서 영상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메일을 받아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일 제목의 앞부분에 강승민.운동일지 피드백 요청을 적어서 제 메일 tmdals 승민입니다. 승민113골뱅이한양.ac.kr 여기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쿼트 자세를 셀프 피드백 해보기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제 셀프 피드백이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서 필요한 것들을 판단하고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랩맥스라고 하는 어플에서 거기 회원분들의 동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드리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3자가 그 다른 사람의 운동을 보면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피드백을 하는 것도 새로운 관점이나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영상을 찍는 동시에 그 동작을 했던 경험이 있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영상을 살펴보는 것만큼 그 동작의 느낌을 명확하게 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제 운동 영상을 보면서 문제점을 찾기도 하고, 보조 운동을 바꾸거나 루틴을 조금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때 살펴보는 것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벨의 속도입니다. 스트렝스에는 기본적으로 최적의 바벨 속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육의 수축 원리랑 연결이 되는데, 근육의 수축은 기본적으로 액틴과 티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결합을 통해서 수축력이 발생하는 과정들의 연속과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결합이 충분히 쌓이지 못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수축되거나, 아니면 이제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제 계속해서 이 수축이 유지되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근육의 수축이 만들어내는 단기간에 힘이 약해지고, 그 중간에 적정 속도에서 최대 수축력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개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근력을 내는 속도는 본인이 최대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의 40% 전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스트렝스 훈련을 할때 1RM의 80에서 90% 정도까지의 무게에서 첫회 동작 속도는 대부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무게를 좀더 올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바벨의 속도가 느려지다가 결국은 실패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바벨의 속도가 느려지는지를 통해서 해당하는 중량의 훈련이 나에게 적합한지, 아니면 너무 무거운지, 너무 가벼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의 관점에서는
한 번의 반복 동안에 바벨의 속도 변화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스쿼트의 경우에는 이제 무릎의 굽힘과 펴짐, 고관절의 굽힘과 펴짐 이 두 가지가 주된 관절의 움직임이고, 사실 뭐 발목이나 이런 부분도 활용이 되긴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주된 관절의 움직임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하체 전면부와 둔근의 힘이 크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의 동작이지만 구간마다 더 강하게 사용되는 근육이 다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별로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바벨의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질 수 있는데, 그 느려지는 부분 그리고 그때 양상에 따라서 본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동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최하단부에서, 스쿼트 최하단부, 그러니까 무릎이 굽히다가 펴지는 그 구간에서 바벨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의 모빌리티가 부족하거나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그 구간에서 상체가 더 굽혀지면서 기울기가 커지곤 합니다. 사실 뭐 이게 맞춰졌더라도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상체가 기울어지는 그런 모션으로 인해서 바벨이 기본적으로 몸의 중심과 멀어지면서 받게 되는 굽힘, 회전힘, 그리고 이제 상체의 기울기가 변동하면서 생기는 무게중심의 흔들림으로 인한 불안정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하단을 지나면서 바벨의 속도가 내려가는 어떤 그라인딩 구간이 걸리곤 합니다. 신장반사를 크게 사용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신장반사를 최대한 썼다가 확 튀어오르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최하단을 조금 지나서 마찬가지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무게 자체가 올라가면서 호흡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한 결과고, 사실 근데 이제 무게를 낮추고 다시 훈련을 해서 증량을 하면 되는 거겠지만, 모빌리티의 개선을 통해서 상체 각을 이제 잘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상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쿼트 피드백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조건이 사실 대퇴외회전, 그러니까 이제 무릎 위에 있는 다리 윗다리뼈가 바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션을 움직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그 다리를 벌린다고도 하는데 조금 다를 수 있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슷할 거예요. 완전히 상급자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고 모으는 그 내회전과 외회전을 만드는 근육이 모두 강해져서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서 다리뼈의 그런 움직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현대인의 생활 패턴상 저도 그렇고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이제 무릎을 굽히고 몸쪽으로 당기게 되면서 햄스트링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지금은 어느 정도 오해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저는 뭐 11자 스쿼트가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무조건적으로 알려진 11자 스쿼트의 큐잉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서 스쿼트를 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쿼트에서 외회전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의 위치를 몸쪽에서 가깝게 하고, 이 무릎의 위치를 몸쪽에서 가깝게 한다는 것은 어차피 다리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변위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수직 거리를 가깝게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리를 몸에서 바깥으로 벌리게 되면 옆에서 볼 때는 고관절하고 무릎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렬, 몸의 기본적인 정상적인 정렬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서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벌리면서 몸 안쪽에, 몸 아래쪽에 있는 스쿼트를 하면서 내려갈 공간을 넓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을 때 이제 모빌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모빌리티를 잘 확보를 해서 움직임이 관절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경우에도 다리를 11자로 하고 무릎을 이제 발끝으로 넘지 않게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깊게 앉으려고 하면 고관절과 둔근이 위치해야 되는 공간을 다리뼈, 그 다음에 이제 대퇴근, 이게 가로막으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상체가 굽혀지고 허리가 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있다고 말했는데, 제가 살펴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회전을 많이 권하곤 합니다. 11자 스쿼트가 뭐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11자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동 범위를 제한을 해서 하체 전면부의 마찰력을 높이는 것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기능적인 운동 관점에서 주로 수행하는 풀 스쿼트나 ATG 스쿼트에서는
11자보다는 다리 발끝을 살짝 벌리고 다리도 살짝 벌리면서 그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의 스쿼트가 조금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발바닥의 움직임입니다. 스쿼트를 하는 동안 무게중심이나 코어의 불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의 부족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가장 쉽게 몸이 이것을 보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을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을 띄우면서 그 각도를 보상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스쿼트 동작을 하는 도중에 발바닥이 뜨거나 안쪽으로 쏠리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찾아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목의 굽힘이나 펴짐,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아킬레스건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분석을 할 필요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유와 연결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딱딱하고 마찰력이 높은 신발이 권해집니다. 발목의 가동성이나 이제 목적에 따라서 오프셋이라고 하는 그 뒷굽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역도화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신발의 바닥은 딱딱하고 평평하면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서 그 지지대가 되는 발이 잘 지면으로부터 힘을 전달하고 고정돼서 안정되게 있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그 러닝 헬스를 하면서 이제 트레드밀을 타거나 달리기를 하는 걸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스쿼트를 할때 이제 굉장히 푹신푹신한 러닝화를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이제 범용화로 굳이 사용을 한다라 그러면은 좀 특이한 그 조이라이드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작은 구슬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홈 형태로 돼 있어서 발 모양에 되게 맞춰주는 러닝과 어떤 스트렝스를 겸할 수 있는 신발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그다음에 스트렝스 운동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러닝용 신발이랑 스트렝스용 신발은 각각 구비를 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타인의 스쿼트를 살펴볼 때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선입니다. 사실 이 시선이라고 하는 건그 어떤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격투기류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 활 쏘기를 배웠기 때문에 활을 쏘는 경우에도 그 굉장히 많이 코칭을 받으면서 듣는 중 얘기 중에 하나가 어디를 봐라 이런 내용의 퀸을 많이 들어요. 이게 그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선의 처리가 그 안전, 그 우리의 척추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척추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시선 처리가 동작마다 보편적으로 권해집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100%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게, 본능적으로 이제 스쿼트하다 깔릴 것 같으면 앞에를 봐서 내가 이제 깔려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든 일어나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내 자세가 궁금하니까 이제 자꾸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거울을 보더라도 시선은 이제 척추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이제 상체 각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선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모든 구간에서 이제 정면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그 고개를 뒤로 꺾으면서 스쿼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경추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한 경우는 데드리프트를 할때 비슷한 그 모션이 나오는데, 거기다 터치앤고까지 할때 사실상 그냥 그 본인의 목 뒤를 가벼운 몽둥이로 해서 때리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사족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스쿼트 자세를 볼때 주로 살펴보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번 마이프로틴 제품 중 신상품인 골든 레이어 육겹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이제 제가 육겹바 영상을 이미 소개를 한 것도 있고, 사실 제가 뭐 식품이나 이런 영양 쪽을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겹바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20g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충분하고 많은 양인데, 예전에는 이제 단백질 20g을 편의점 가서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게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죠. 요거트도 있고 뭐 단백질 쉐이크도 이렇게 편의점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게 새삼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육엽바 같은 경우에는 캐러멜 마시고, 이번에 이제 골든레이 한정으로 나온 육엽바 같은 경우에는 캐러멜 마시고 식이섬유도 높다고 해서, 그 비중이 높다고 해서 다이어트 기간에 섭취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먹어볼 예정이고, 지금 언박싱부터 해서 하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열면 한 통에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까서 먹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의 느낌 이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바깥쪽에 토핑 같은 게 있고 색감으로 봐도 이제 캐러멜 맛에 좀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식감입니다. 색감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유시간, 핫바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덜한 맛인데 사실 토핑이나 이런 그 외부에 있는 맛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바 제품들을 먹어보면 사실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듯한 느낌이 나는 맛이 뒷맛에 항상 있어요. 그 이제 얼마 전에 먹었던 프로틴, 임팩트 프로틴 바 그게 이제 제일 적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맛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